너무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부림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아팠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렬해 열렬하게 아파 열렬하 눈물 끌게 하소서 죄악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 영하고 약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성경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손 높은 대표 있나요?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손 높은 대표 있나요?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 해결 안 되느냐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천년이 가도 또 천년이 지나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진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만 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우리 신체를 보게 되면 아무리 신장이 커도 2m 이상을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체 구조가 복잡합니다. 질병이 쉽게 들어오는 장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막아내는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내 지체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질병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믿음이 완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조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세웠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칭호를 내리셨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약 첫 가장 맨 앞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이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런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어쩌면 내가 아브라함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를 통하여 내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그 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시방 그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이나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 지명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말해서 많은 자손의 수를 민족을 이루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 가나안 땅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 가면 복의 근원 되고 가나안 땅 가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떠났던 그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리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메소보다미아 갈대아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 사이에 하란 땅이 있습니다. 이 하란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은 했는데 하란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하란 땅에 머물렀느냐 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7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최소한 100세 전후에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성경에는 그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도 그 아들이 75세면 아버지는 최소한 100세 전후가 됐지 않았을까. 대단히 노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면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수천리 길입니다. 짧게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때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수천리 거리를 이때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습니다. 어떤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수천리 길을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같이 가다가는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상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를 같이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갔습니다. 가다가 어쩌면 하란 땅에 머물렀던 이유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너무 노쇠함으로 병이 들어서 아니면 여행에 지쳐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 속에 누웠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와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이 와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디 가면 가나안 땅 가면. 그런데 이 하란 땅에 잡혀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그분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어떤 모습으로든 이 땅에서 서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하여, 직장을 생활하는 직장을 생활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하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하란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란이 어디입니까? 세상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은 나를 유혹합니다. 정욕과 쾌락이 하란에서 나를 가나안 땅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어쩌면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나 자신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단절이 안 됩니다. 담배가 있습니다. 술이 있습니다. 세상 도박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데라 같은 것이 나를 발목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더 이상 가나안 땅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어쩌면 네가 하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대라가 나를 발목 잡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계속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은 내게 와 있지만 내게 현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가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라가 죽음에 내게 이 정욕이 죽어버리면 대라의 정욕이 죽고 쾌락의 대라가 죽어야 됩니다. 세상 육의 것이 죽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축복이 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패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말라는 대라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는 지연됐고 지체했고 하나님 머물러 버렸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라 같은 것들이 나를 발목 잡아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도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돈 땅을 떠나서 75년 동안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 이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는 어떤 환상에 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가나안 땅 가면은 너 복에 거논된다. 너 가나안 땅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그곳은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옥한 땅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시냇물이 흐르 며 푸른 잔디가 있고 사계절 내내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런 곳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 도착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환상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에 도착했을 때 이 가나안 땅 안에 보내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역사에 보게 되면 일곱 족속이 다시 말해서 일곱 혈통을 가진 소수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낙이라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엄청나게 키가 큽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75세요 그의 부인은 65세입니다 10년 터울인 이 부부가 그리고 어린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그는 낯선 이방인이 거기서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벗어나버리면 양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는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사람을 죽여도 이 당시에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간 그는 땅 한 평도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푸른 불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열사의 사막이었습니다. 수천여 길을 여행하면서 그는 지칠 대로 지쳤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만 가면 축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이 어딥니까? 저 팔레스타인이 가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1년 내내 오곡백과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곳은 벌레도 살지 못하는 너무나 뜨거운 열사의 사막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밀려서 남쪽으로 밀려가 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실 줄 알았습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게 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이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무엇인가요? 왜 사업은 점점 쪼그라지고 가정은 전부 문제투성이며 내 마음은 지옥 같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있어라 했는데 평안이 오질 않아요. 내 마음이 사막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듣고 간 그곳이 이 사람이 생각했던 에돔 농산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사막을 주신다면 안 갔을 것입니다.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렵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쫓겨 다닙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점점 내 지방간 갖지 못하고 오늘은 이 집에서 또 1년 아니면 2년이면 딴 집으로 또 이사가야 하고 떠돌이 같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적골이 뭐냐 이러한 말을 조소 섞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보여야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강조합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 정든 땅 75년 동안 살았던 그곳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쫓아왔더니 내게 기다리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그런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애굽 내려갔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브라함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장소 지켰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못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에 풀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내려가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애굽에 그 당시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 부인을 탐을 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아브라함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 부인 사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당신은 다른 남자한테 뺏겨도 당신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의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갔지만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인을 뺏겼습니다. 뺏겼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5절에 이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뺏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7절에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도로 찾아주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에 오기까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만 들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들려오던 말씀만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사람이 고난당했을 때에 부인을 빼앗겼을 때에 이 바로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왕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드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내가 한 번도 직접 만나 뵙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왕이 개입하시더니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사시나무 떨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을 돌려줄 때에 아브라함 생각에 이런 충격을 갖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왕보다도 강하시구나. 내 하나님은 바로왕보다 세구나. 이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바로 이 사람이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밀려가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던 그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잠시 전에 쫓겨 내려왔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바울왕도 무릎 꿇게 하시는데 저 가나안 땅에 메사를 만드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넘어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는 잠시뿐이고 이 사람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세월이 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면 자식이 오지 않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양자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집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부인 사라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 몸종이 하갈인데 이 하갈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를 살려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젊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갈을 취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성경은 나이를 기록합니다. 86세 때에 하갈의 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지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은 16장은 마지막 16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오셨냐면 13년 만에. 13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다른 말씀 묻지 않았어요. 13년 전에 그 일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내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때까지 믿음이 없었냐면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가 이제는 90세인데 어찌 자녀를 생산하리요? 이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자로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똑같이 남편과 함께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사라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은 노쇠하였고 나는 늙었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서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거기 하세요. 때가 참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 때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귀한 가정의 축복이
주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을 아십니다. 이때 아들 주시고 난 뒤부터 한 가지 시험을 하세요. 주시고 난 뒤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에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한마디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 일찍은 새벽입니다. 동이 터기 전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 같은 믿음이었다면 자꾸 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어쩐 일인지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몸도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른 낙대기입니다. 그런 사람으로만 형체만 있을 뿐이지 99세 그리고 89세의 이 부분은 기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노후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식을 주시겠다 하실 때에 자식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갖다 바쳐 죽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에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중에도 가능하게 하셨는데 안 되는 것 중에도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 죽이면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들으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산의 기석에 도착했을 때에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들 이삭 죽이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던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 데려서 번제로 바칠할 때에 이 사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믿음입니까?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죽으면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이미 말씀했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큰 민족이 이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들 안 죽어.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이 믿음이 내 믿음 돼야 되는데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는데 주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 주세요. 이 믿음을 내가 가진다면 이 시대에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사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며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고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내 사업이 있으면 힘들지만 하나님은 능히 내 사업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능히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지식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주님 옷가에만 손대도 12년 동안 고통받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일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식을 주실 때에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하면 다 주시는구나. 오늘 그 말씀을 믿었던 이는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 갖다 바칠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갖다 바치려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듯이 고통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계 최강의 선교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세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도한 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민족 통일의 길은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며 전쟁이 없는 나라 지상의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아들 이삭을 가질 때의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세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큰 꿈을 가지려 했는데 그 꿈을 가지기는 내가 너무 벅찹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를 들어세우신다면 나 자신도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자녀를 볼 때에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것을 바랬더니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랄 수 없는 게 바라야 됩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사라 아내의 몸이 태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의 절망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와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난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인데 바랐으며 그가 그 권한 중에도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심치 마세요. 오늘 성경 66권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있습니다. 확신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뛰어넘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가지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봐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린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오면 안 돼요. 사람은 하루하루가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밝힙니다. 나 자신을 주를 위해서 희생해서 한절의 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녹아지면서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이런 찬란한 동서남북에 빛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